메르소, 그렇게 불러주겠습니까, 관리자님? 저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군. 돈을 잃었다면서 눈물을 흘리고, 그런가 하면 극장에 다녀왔다면서 깔깔대고,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려고 안달인 게, 아니, 입을 움직이는 데 쓴 에너지가 아까울 만큼 쓸모없는 얘기였습니다. 고막을 찢을 것만 같은 고성이 피를 사정없이 때려댄다. 왼쪽 두 번째 열부터 오른쪽 15번째 열까지 나에게 쏠려있는 눈알들의 시선, 89개의 검지와 86개의 목구멍에서부터 쇄도하는 슬픔, 공포, 혐오, 매도, 각종 감정의 덩어리로 만들어진 질문들이 숨통을 점점 죄운다. 그저 햇빛이 눈부셨던 것뿐인데,